네, 그 담합 의혹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그러니까 KT, SK텔레콤, LG U+에 대해서 휴대폰 할부 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할부 수수료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 보통들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를 이제 통신사를 이용해서 사게 되면 할부를 구매할 때 그쵸. 부과했던 그런 네, 수수료거든요. 네. 대부분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시니까 네. 아마 적용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최저 수준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서 이 할부 수수율이 과도하게 너무 높게 지적이 되어 왔었다라는 네. 그러한 제기가 또 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데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에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네.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을 했었고 이후에 LG U+가 2012년부터 그리고 KT도 2017년도부터 연 5.9%로 동일하게 조정이 돼서 적용을 해왔었더라는 부분이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게 된 거죠. 네. 자, 담합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정가를 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담합 의혹에 더해서 네. 할부 수수료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할부 수수료에는 자본 조달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보증보험료, 그다음에 단말 할부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가운데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양 의원의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할부를 해줬을 때 어쨌든 소비자가 할부금을 꼬박꼬박 잘 내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네, 보면 네. 그것을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뭐 이런 비용들 네. 그리고 그 관리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이제 부담할 것이냐는 건데 그것을 사업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비용을 한번 합쳐보니까 최근 10년간 최대 5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하더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이재희 기자. 네. 당연히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린 담합 안 했습니다. 이랬겠죠? 네. 이게 이제 취재를 통해서 네. 드러난 결과 확연히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된 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야? 그리고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건가? 네. 뭐 이게 담합인가? 이런 의혹인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가에 대한 건데 사실 우리가 카드 쓸 때 할부 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고객이 그 이용대금을 내지 카드사가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일시불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쵸. 고객의 편의상 할부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단말기 할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내야 할 정당성이 있다라는 게 통신업체의 의견인 거고요. 네. 그렇다면 뭐 단합이냐 아니면 수수료율 5.9%는 과연 높은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랬더니 네. 처음부터 3사가 5.9%를 얘기한 건 아니었대요. 뭐 6% 넘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시민사회, 국회 등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내린 수수료율이 5.9%다라고 얘기도 했고 근데 통신업계에서는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통신업의 특징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은행과 캐피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고객을 유치할 때 신용등급도 파악하죠. 담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신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통신사들은 고객들의 그 신용정보도 볼 수 없고 잡을 담보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가입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담보 신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매우 낮은 사람이나 향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불확실성을 깨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통신사가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네. 이 보증보험료가 3%라고 하고 또 통신 쪽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할부 채권이 몇 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본 조달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을 통신사 쪽으로 사실 무이자로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평균 3%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만 말씀드린 것만 합쳐도 6%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할부제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객
고객이 약속한 비용을 갚지 않았다. 이럴 때 이제 대송 비용까지 플러스 되니까 이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에 이런 걸 통합해 보면은 통신사 쪽 같은 경우에도요. 이 오히려 손해를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보면서도 약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들이 절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 좀 해달라. 이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뭐 이번 이슈가 오늘 장에선 크게 뭐 반영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시장 상황과 비슷하게 KT나 SK텔레콤 흐름 보이고 있고 LG 플러스 뭐 큰 변동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통신주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할부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요금 담합과 관련해서는 통신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종종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럴 때마다 주가의 영향은 조금 미미했고 혹여나 담합이 확인이 되고 그렇다고 한들 이 과징금이 뭐 매출의 한 5% 내 수준으로 이 업체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익을 해칠 규모로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고요. 올해 들어서 통신 업종이 전반적으로 본업에 대한 그런 통신 부분이 좋고 새로운 성장 사업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G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선 통신 분야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그리고 아마존과 11번가 등 이런 글로벌 대형 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KT는 배당 성향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또 투자를 고려해 보면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홈 등 이런 성장 사업에 대한 수익이 확대돼서 올해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